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이 개념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쓰고 있었을 거예요. 자, 확실히 장담합니다. 왜냐면 이런 개념이 없이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그 다음에 약간의 아웃라이어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개념도 제가 앞서 올려드린 그 렉처 비디오처럼 그 프로젝션 혹은 이제 리맵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강조점이 다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정규화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값을 0과 1로서 이제 스케일을 줄이는 거죠. 이 크다고 하면 줄이고 뭐 작다고 하면 맞춰주고 그러니까 정규화를 시키는 거예요. 0에서 1까지. 저도 사실 이제 처음 그 리맵을 접했을 때 왜 정규화를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정규화를 굳이 시키지 않아도 뭐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프로세스를 좀 더 이렇게 지네릭하게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세트 안에서 다른 데이터들 간의 어떤 상호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상관관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혹은 그 데이터 안에서도 어떤 상관관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프로세스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정규화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득이 일단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현업에서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혹은 데이터 쪽을 다루게 되면 노멀라이제이션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단순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단순히 0에서 1까지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특징과 아니면은 다른 상관관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클리어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규화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지오메트리의 벡터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게 되면 어떤 공간의 어떤 형태 어떤 그 쉐입 같은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벡터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벡터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딱 알고 싶을 때 벡터 정규화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벡터와 다른 값과 뭐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하다 보면 막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정규화를 딱 시켜주면은 그게 사실 굳이 1로 안 나와도 가능한데 어차피 이거를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로우 레벨의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1을 곱하면 그냥 1이잖아요. 그쵸? 1을 곱하면 어떤 수 1을 곱하면 무조건 그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디렉션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쓰는 이유가 하나 또 있고 좀 더 쉬운 예로는 이제 뭐 머신러닝 할 때 가령 이제 어떤 최대한 데이터를 이제 클리어하게 데이터를 주고 그것들을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클리어한 데이터를 줘야지 네트워크가 좀 쉽게 이제 그 최적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죠. 피팅이 된다는 거죠. 어떤 축구 선수들이 어떤 키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걸로 골을 성공한 횟수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사실 키도 여러분들 170에서 한 190 사이로 이제 가장 작은 사람은 170, 가장 큰 사람은 190이라고 본다면 작은 사람 170, 큰 사람 190이라고 본다면은 골은 이제 0골부터 시작하겠죠. 0골부터 시작해서 뭐 한 골, 두 골, 뭐 여섯 골 쭉 나갈 수 있는데 이 데이터의 갭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골을 넣는 게 0골, 한 골, 두 골. 근데 키는 뭐 170, 18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스케일이 다른데 이 스케일을 맞춰주면 좀 더 데이터가 컴퓨터가 네트워크들이 알아듣기 좀 더 이제 편할 수 있다는 거죠. 트레이닝 피팅이 좀 더 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전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전체적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이나 이것들이 네트워크 트레이닝하고 이게 한 몸의 프로세스거든요. 한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이제 그 데이터와 트레인 결정되는 그 상관관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데 무조건 노멀라이제이션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제 이야기 포커스는 일단 노멀라이제이션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노멀라이제이션 안 하고 그냥 그 라우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그냥 써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두 갭에 이게 데이터 두 사이트 그러니까 키와 골 넣은 숫자의 어떤 데이터들의 갭들을 가,
같은 범위 안에다가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리맵을 시키는 개념인 거죠. 가장 키가 작은 선수의 키를 0으로 보고 가장 큰 사람을 1로 보고 우리 아까 170이 0이었죠? 그 다음 191이었다 보면 그 사이로 이제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겠죠. 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골은 시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 그냥 적게 나온 값에서 그 안에서 이제 뭐 값들이 분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시즌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온 값을 바탕으로 0부터 N 넘버의 골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데이터들을 0과 1로 리맵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 노멀라이제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0에서 1 혹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뭐 이렇게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데이터를 정규화시키고 거기서 어떠한 이득을 챙겨 가질까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으셨다면은 리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규화는 사실 이제 작은 값과 큰 값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 도메인에다가 다시 매핑을 하는 건데 도메인이면 이제 민맥스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뭐 100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100명의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99명이 키가 170이랑 175 사이야. 그리고 한 명만 2m가 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제가 리맵으로 시키잖아요. 어쨌든 그 릴레이션십도 그대로 리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170과 175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막 있겠죠. 근데 이 175에서 2m까지는 비어있다고. 그래서 2m 한 명이 덤불안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웃라이어를 빼면은 이 데이터들이 조금 더 명확한 그 디스턴스들이 서로 나오겠죠. 데이터 셋 안에서. 그래서 이제 특정 게 한두 개의 어떤 소수의 값들이 전체 데이터의 전반에 걸쳐서 그 순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데이터의 릴레이션십들을 좀 더 이렇게 클리어하게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는데 이 아웃라이어들이 들어있으면 데이터들이 한쪽에 쏠려 있어서 이제 좀 더 피팅 시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아웃라이어의 또 다른 예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령 이제 10kW의 전기를 내 가정에 쓴다고 보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8kW, 10, 12, 13kW 요 선에서 쓰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105kW를 딱 써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세트가 갑자기 그 레인지가 여기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가 아웃라이어가 하나 두 개 들어오면 이게 확 넓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데이터의 분포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고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클리어하게 만드는 게 그 데이터를 갖고 작업을 하거나 뭔가 뭐 매핑을 하거나 할 때도 좀 더 유리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웃라이어를 잘 이해하고 다루는 것도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폴레이션도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하는데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어느 하나의 중간값을 예측하는 방법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가령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5시간이 걸린다고 쳤을 경우에 내가 2시간쯤에 어디쯤 와 있을까? 그럼 대구 근처에 와 있겠죠. 아, 3시쯤 될까요? 오케이. 5시간 걸린다고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한 3시간 뒤에는 어디 있을까요? 대구 정도 지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두 개의 값 갖고 다른 값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한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한 거예요. 리니어. 그러니까 리니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냥 그 라인 하나 그린다고 보세요. 좌표계에서. 그래서 0,0, 1,1일 때 0.5 있을 때 어딜까? 당연히 0.5겠죠. y축이. 그렇게 이걸 이제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때 뭐 많이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드로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령 사람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각형을 그리면 사각형이 딱 나타나고, 원을 그리면 원이 딱 나타나고, 아니면 별을 그리면 별이 딱 나타나고, 하트를 그리면 하트가 나타나고, 이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딥러닝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가령 10개의 쉐입들이 있다고 친다면 10개의 쉐입들을 제가 그려서 이것들을 뭐 500개의 벡터로 나눴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내가 마우스를 갖고 쭉 그려 뭔가를. 그러면 그릴 때 이것들 다 트래킹 해가지고 벡터를 500개를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디폴리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다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할 때는 동일하게 똑같은
500짜리 벡터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네트워크가 이제 당연히 디멘션이 안 맞으니까 안 되겠죠.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하트를 그리더라도 되게 빠르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벡터의 길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도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릴레이션들은 보존이 되면서 전체 길이를 줄여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전체 내가 500개가 필요해. 그럼 500개 중에서 나눠가지고 그 값이 어디 있는지 프로젝션 해가지고 값을 가져와도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X,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인 코사인을 제가 프로젝션 한다고 친다면은 이렇게 커브가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면은 내가 이쪽에서 프로젝션 하면 요 값 나오겠죠. 그러니까 커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프로젝션 하면 이만큼, X로 프로젝션 하면 Y 값, X로 프로젝션 Y 값. 그러니까 결국엔 X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달라지겠죠. 리니어 할 경우에는 올리면 바로 비례해서 가겠지만 커브가 요렇게 그려졌다고 치자고요. 요렇게. 그럴 경우엔 여기 프로젝션에서 이쪽에 가면은 이 값은 조금만 진행을 해도 X축으로 진행을 해도 Y축으로 많이 변하겠죠. 그지만 이 정점이 이랬을 때는 조금씩 진행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 전에 비하면 Y축이 작겠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에 또 많이 쓰이는 쪽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경우에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이징 모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징 모션? 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스 혹은 3D 애니메이션 뭐 동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그런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령 이런 거예요. 타이틀이 이렇게 탁 나와. 근데 서 있다가 이렇게 나서 딱 멈추잖아요. 이거 리니어예요. 리니어로 간 거예요. 인터폴레이션이.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거나 혹은 빨리 가다 천천히 가거나 뭐 그런 버튼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칠 때도 이렇게 뭐 클릭하면은 뭐 사이드바가 빨리 나온다면 천천히 쓴다던가 또 천천히 가다가 확 빨리 없어진다던가 이런 게 다 인터폴레이션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X축의 값을 그러니까 시간이죠. T값 시간값이 있으면은 시간을 제가 여기선 100초라고 볼게요. 100초를 1초라고 볼게요. 100을 1초로 오케이 100을 1초로 보고 그러면은 0, 1, 2, 3, 4, 5, 6, 7, 8, 90에서 100까지 다 프로젝션을 해보는 거예요. 프로젝션 하면 그 Y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 손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커브라고 보자고 이런 커브. 이런 커브에서는 X축이 갈 때 X축으로 프로젝션 할 때 인터폴레이션 되는 그 값들은 결국에는 많이 가도 되게 조금씩 움직이겠죠. 하지만 거의 끝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겠죠. 왜냐면 커브가 이렇게 가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부분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여러분들 축구공 같은 거 통통통통 튀긴 거를 봤을 때도 이거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이나믹스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징 모션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가령 바닥에 딱 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정점이 올라갔을 때 천천히 갔다가 다시 또 빨라지면서 튕겨 오르겠죠. 이런 것들도 이런 커브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X축은 동일하게 쭉 가는데 Y축이 뭐 빨라졌다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A랑 B랑 값이 있어. 이 과정 이 중간 값을 어떻게 예측할래? 리니어로 할래? 아니면 사인 코사인? 아니면 어떤 파티큘러한 펑션이 있냐? 그래서 이 값들을 가지고 이 중간 값들을 예측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폴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에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사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응용법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해드리고 하고 이 정도면 좀 젠틀 인트로덕션 좀 된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그 뭐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뭐 캔버스 혹은 웹젤 쪽 그 튜토리얼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어떻게 값들을 인터폴레이트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같이 만들고 그때 이제 이것도 이 렉처랑 그 다음에 워크샵을 같이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지오메트리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이 개념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쓰고 있었을 거예요. 자, 확실히 장담합니다. 왜냐면 이런 개념이 없이는 이제 사실 의미 있는 무슨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구나 뭐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것들 좀 꾸준히 계속 듣다 보면서 같이 실습도 하다 보면은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자
그리고자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비디오를 만듭니다. 네, 감사합니다.